이어서 스포츠 뉴스입니다. 타이거 우즈가 마스터스를 통해 1년여 만에 복귀합니다. 교통사고로 몸은 아직 완전치 않지만 우승을 자신했는데요. 주무기인 장타는 자신했다고 했지만 진짜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정윤철 기자입니다. 우즈가 힘차게 드라이버를 돌린 뒤 공의 궤적을 유심히 바라봅니다. 조심스레 코스 위를 걸어 다니며 아이언 샷도 점검합니다. 지난해 2월 교통사고로 다리 복합골절상을 당한 뒤 기적처럼 일어선 우즈. 사고 후 1년 2개월 만에 마스터스를 통해 필드에 복귀합니다. 아직 절뚝이는 모습이지만 300야드짜리 장타를 날리며 우승을 자신했습니다. Do you think you can win the Masters this week? I do. I can hit it just fine. 우즈가 우승하면 마스터스 역대 최고령 우승과 최다 우승 타이 기록을 작성하게 됩니다. 영광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선 풀어야 할 숙제가 있습니다. Walking is a hard part. You know, this is normally not a 72 holes. It's a long road. It's going to be a tough challenge and a challenge. 오거스타 내셔널 골프 클럽은 평지가 거의 없는 산악형 코스로 하루에 10km 정도를 걸어야 합니다. 다리 상태가 완벽하지 않은 우즈가 4라운드를 건강히 소화할 수 있느냐가 성패를 가를 전망입니다. 첫 메이저 우승을 차지한 대회이자 11년 만에 메이저 우승으로 부활을 알렸던 마스터스. 골프 황제가 또다시 마스터스에서 포효할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정윤철입니다. 샌디에이고 김하성이 시범경기 불방망이로 올 시즌 활약을 예고했는데요. 햇볕에 가려 사라진 공을 잡아내는 수비 센스는 여전했습니다.